SK텔레콤의 주가가 하락장에서도 꿋꿋하게 상승했습니다. 계속되는 실적 호조와 함께 인적 분화로 기업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SK텔레콤은 9일 전일보다 1.58% 오른 32만 2천원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36만 7천주로 전일에 비해 86%가량 늘었습니다. SK텔레콤은 오는 11월 1일 존속법인인 SK텔레콤과 신설법인인 SKT 신설투자로 인적분할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유통 주식수를 늘리기 위해 5대1의 액면 분할도 실시합니다. 투자 주체별로는 개인은 8만 1000주, 기관은 7만 2000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16만 2000주를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7거래일체 SK텔레콤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믹은 스톡TV가 특허 출원한 BM 모델을 이용해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